6월 9일은 김호중 팬들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될것 같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를 마친 김호중이 소집 해제로 날갯짓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의 무대 복귀까지 그야말로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은 셈입니다. 스케줄도 꽉차 있습니다. 소집 해제 당일에는 아리스를 위한 신곡 나의 목소리로를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팬들로서는 그야말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다렸던 낭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팬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기다려준 팬을 위한 헌정곡으로 보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곡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팬들도 알것 같습니다. 팬의 입장이라면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이 노래가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